수염과 갈색 날개의 민족, 그리고 미국 소녀 벌레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균제 카분에 있는 다이센에, 그리고 카브리오A 살균제 다3, 그 다음 돌격대 살충제 1B와 3A에 분류되는 살충제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방제를 할 때 농약 희석하는 종류를 어떻게 먼저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약을 보시게 되면 종류가 지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화제, 이 다이셈 N과 카브리오 A는 수화제이고, 지금 이것은 지금 그대로 액제입니다. 돌격제, 살충제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것은 자담 오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수화제를 온통이 아니라 다른 곳에 넣어서 완전히 녹인 다음에, 그 다음 이 카브레하고 같이 섞어서 완전히 녹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액제로 되어 있는 돌격제 살충제를 넣고, 그 다음 자담 오일을 넣어서 섞어서 방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 자담 오일을 먼저 넣고 하시게 되면 거품 때문에 사실은 그 희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돌격대 수화제, 그 다음에 카브리오 A, 이 그 살균제, 그 다음 이 살충제를 넣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자담 오일을 섞어서 방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화제를 통에 넣을 때도 이 통에 도반을 하고자 하는 통에 먼저 물을 조금 넣고 그 다음 수화제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은 상태로 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온통 400L 통에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녹이고 나도 아랫부분에 아직 녹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물을 다시 퍼내서 완전히 녹여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직접 온통에 액제를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넣고자 하는 자담 오일의 희석 비율을 생각을 해서 다시 이것을 최종적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담 오일을 마지막으로 넣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희석하는 것에 대해서 관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통례적으로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약을 섞습니다. 그 다음에 교반을 해서 다시 방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you